은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 생중계 예배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318면입니다 신명기 33장 24절 25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문빗장은 철과 돛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 귀한 시간 먼저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한 해 진짜 빨리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속히 지나갔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지나간 죄들을 다 처리하고 이렇게 떠나보내는데, 우리가 모두가 다 오늘 이 은총의 강물에다가 우리의 연약함, 죄악들, 잘못된 것들, 후회하는 것들, 아픔들 다 은총의 강물에다가 다 던져버리십시다. 다 던져버리십시다. 저는 이 한 해의 마지막에 우리 성도들이 아마 두 가지 정도의 소회가 있겠다. 첫째는 한 해 동안 열심히 베드로처럼 그렇게 배를, 인생의 배를 항해하고 또 고기를 낚고 그래 하는데,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빈 배와 빈 그물을 가지고 돌아와서 아, 한 해가 좀 쉽지 않았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믿음 보고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지난 한 해가 최고의 한 해였습니다 이렇게 은혜 받고 또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빈배와 빈 그물로 마음이 좀 이렇게 답답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믿음 보고를 가지고 감사의 마음을 갖고 아, 내가 주님을 위하여 더 인생 귀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차원까지 올라간 분도 있을 텐데, 빈 그물이든지 믿음 보고의 차원이든지 우리가 삶의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외 없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본능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초월적 존재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삶을 사는 가운데서 나를 능가하는, 우리 인생을 능가하는 어떤 초월적 존재, 창조주 하나님의 실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제대로 깨달을 때 우리의 가슴에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무언가 감동과 떨리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 내 힘만으로 내 인생을 살겠다는 사람이 있고,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삶이 있고, 또 한 삶은 내 인생은 반드시 초월적 실체에 의하여 인도되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삶을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신론자가 아니라면 우리 모두는 다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무신론 사상에 의하여 인생을 진화된 존재로만 본다면 인생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피조물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작품으로 지어진 존재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은 이렇게 믿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초월적 실체에 의하여 인도되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좀 큰 그림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어제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삶은 우리가 어떤 부모라든지 주의 환경을 통하여 태어날 때 많은 환경이 지배도 받을 수가 있고,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에 지배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시편 37편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거하신다, 기도 인도하신다, 이런 믿습니까?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믿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으로 내 스스로 힘으로 살면 주체적으로 사는 것 같고 그런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가면 내가 무슨 피동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그 삶이야말로 가장 가치가 있는 삶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에 걸맞는 삶인 줄로 확신합니다. 이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썼던 신명기 33장을 쓴 이 모세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모세는 출애굽기 3장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전에 애굽의 왕조로서 동족을 구하려고 그러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쳤습니다. 그곳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을 만나고 양을 치는 목자로 살다가 어느 날 호렙산이 일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라 이런 명령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그의 마음속에 전혀 갖지 못했던 시나리오, 인생의 시나리오였고 상상도 못하던 삶의 어떤 방향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오늘 본문을 기록한 모세는 왕자로서 애굽의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을 때에도,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로서 손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도 초월적인 창조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여러분과 저는 창조주 하나님, 초월자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확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여러분들이 깨닫는 그 순간 창조주 하나님과 초월자 되시는 실체이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 내 가슴이 뛸 수밖에 없어요. 그 시간은 우리의 심장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순간이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심장을 터치하는 순간이에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음을 느낄 때 우리의 영은 환희에 차고 우리의 오감은 전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에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게 하실까,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아침에 험한 세상 나그네 길, 나의 마음이 고날 때 사랑스러운 주의 손길 내 삶을 인도하셨도다. 내 마음을 항상 두드리고 인도하셨도다. 그리고 가사가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마음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하고 날 인도했네. He touched me. He touched me. 그 다음에 something happened. 하나님이 뭔가 something happened.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나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은 그래 과연 내가 과연 초월적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실체가 과연 그만큼 내게 실감이 가나? 또 믿지 않는 분들은 나는 초월적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C.S. 루이스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어떤 갈증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가 물을 마시기 원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증거이다. 여러분과 제가 갈증을 다 느끼잖아요. 물을 안 마시면 우리는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는 물을 마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마찬가지로 인생은요,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대단한 위치에 있어도 그 뻥 뚫린 허무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늘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제일 모든 것을 이루고 높은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그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초월적 실체로서 우리의 삶을 끌고 나가시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지음 받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고백한 대로 전도서 3장 11절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같이 보죠.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초월적 존재를 찾고 초월적 존재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우리의 갈망, 허무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화론자들, 무신론자들, 소위 요즘 기독교를 공격하는 좌파적 문화 엘리트들, 겉으로는 자신만만하게 보이지만 사실 삶의 커튼 뒤에는 오늘 같은 이런 날, 한 해 마지막 이런 시간에는 자기 한 몸조차 어쩌지를 못하는 인간의 무력함에 당혹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런 날 하나님 없이 초월적 존재에 대한 실체를 부인하는 진화론자, 무신론자, 문화적 좌파 엘리트들은 여기에 대해서 당황하기 짝이 없을 것이에요. 그냥 아멘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실 거예요. 예. 예.
그런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창조주 하나님이 초월적 존재를 모시고 사는 우리들은 그런 우리의 삶에 어떤 깨달음과 어떤 은혜가 있을 것인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신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어떤 축복을 하시고 어떤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가? 오늘 본문은 이런 모세에 의하여 쓰여진 본문이, 특별히 오늘 24절 25절은 이스라엘의 지파 가운데 아셀 지파라고 했어요. 어떤 지파라고요? 아셀 지파. 이 아셀 지파는 이스라엘 저 위에 서북쪽에, 북쪽에 해안가하고 그 다음에 산악지역, 갈멜산악 붙어있는 산악지형하고 붙어있는 그 지파, 거기를 분배받은 지파예요. 이 아셀은 자기 어머니가 그 야곱의 첫째 아내였던 레아의 시종이었어요. 그 시종 이름이 뭐냐? 그 실바라고 하는 여종이었어요. 여종. 그 여종의 자녀로 태어나갖고 뭐 다른 형제들에 비하면 뭐 아주 그냥 흙수저 같이 태어났죠.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준 것도 아니고 자기 엄마도 못 짓고 자기 엄마의 그 주인이었던 레아가 지어준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는 2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어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아멘. 아셀에 대하여 뭐라고?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 중에서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라도 이 말은 좀 풍요롭다, 그 물질적인 은혜도 축복을 받는다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고, 그보다 더 좋은 것은 그의 형제에게 뭐가 된다고요? 기쁨이 된다. 그리고 형제의 기쁨이 되는데 그것들 때문에 그 아들들 가운데 더 복을 받을 것이다. 지금 모세는 과거의 야곱은 자기 열두 아들을 축복했지만 모세는 지금 열두 지파를 축복하는 것이에요. 열두 지파를 축복하는데 그 중에 아셀이라는 이 지파를 축복하는데, 이 아셀의 나중에 아셀이 누구냐 하면 그 예수님 태어나시고 이제 성전에 처음 올라갔을 때 거기서 구세주를 기다렸던 안나라는 여종이 있어요. 그 안나라는 여종이 아셀 지파였어요. 기쁨이 되었죠? 이스라엘 민족 기쁨이 되었는데, 그 이 모세가 열두 지파를 축복했는데 그 중에 아셀을 축복했는데 이 아셀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특별히 40년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축복을 했고, 그 다음 그 아셀이 받았던 지형 중에 하나가 산악지대였어요. 아주 험준한 산악지대였는데 그 산악지대 분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셀을 축복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또 아셀 지파와 같이 우리는 초월적 존재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그 세대에게, 또 하나는 그 산악지대일 뿐만 아니라 저 북쪽 그 이방 나라와 경계선상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경계선상에서 그 늘 그 국경을 지켜야 하는 그 나름대로의 어떤 부담과 짐이 있었어요. 오늘 삶의 경계선상에서 내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헤매는 분들, 또 어떤 분들 믿음의 분깃이 다음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 이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 이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총체적으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느냐? 오늘 25절이 요절인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의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해 동안, 아니 삶의 경계선상 가운데서 국경을 지켜야 되고 믿음을 계승해야 되는, 겉으로 볼 때는 뭐 다른 지파처럼 무슨 유다 지파라든지 레위 지파 같이 무슨 메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과 초월적 존재에 대한 그 마음의 진지한 소원을 가지고 메어 달릴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느냐? 너의 삶의 문빗장 철과 놋이 될 것이다. 문빗장은 그 가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 보호하는 몸빛장이 뭐 아주 약해져가지고 약해 빠져가지고 그냥 그대로 부스러지는 이런 것이 아니라 철과 노처럼 강인한 것으로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자, 이 내용을 킹 제임스 월존이라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y shoes shall be iron and brass라고 되어 있어요. 다이란 말은 유월의 고의, 고의. 너의란 말이고 너의 신발이 shall be iron, 강철이 될 것이다. 그리고 노시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어는 여러 가지 함의가 복합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쉽게 말하여 이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초월적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하는 사람들은 너의 인생을 철과 노수로 된 문빗장으로 보호하실 것이요. 네가 산악지대와 험악한 험산줄령을 지나갈 때에 너의 발에 철 신발을 신겨줄 것이다. 강철 신발을 신겨줄 것이다. 신발을 신고 우리는 걸어가야 되니까 문빗장으로 보호하시고 강철 신발로 인도하실 것이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와 닿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무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여정이 늘 붉은 카펫만 깔려있고 모든 비단길이라면 강철 신발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다 그냥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이라면 우리에게는 녹과 철로 된 문빗장이 보호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삶의 순례 광야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몸이 연약한 분일수록 다리에 힘이 없는 분일수록 더 강력한 강철 신발이 허락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너의 삶에 문빗장을 허락하시고 너의 삶에 강철 신발을 허락하는 요체가 뭐예요? 무엇이 우리의 삶에 문빗장이 되고 우리의 삶에 강철 신발이 될까요? 그것이 바로 25절 뒤에 있는 오늘 요절이죠. 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가 사는 나를 따라서 한 번 더 우리 크게 하십시다. 너가 사는 나를 따라서 뭐예요? 아멘. 이것이 자 오늘은 제가요 한 해의 마지막 날 송구의 영신 1월 1일까지 다 겸해서 복합적으로 드리는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이 내년 한 해 여러분들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걸어가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삶의 강철 신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가 사는 나를 따라서 능력이 있겠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함의가 포함돼요. 첫째는 너가 사는 날을 따라서라는 말은 매일매일 사는 날 항상 평생 너가 사는 날 동안 문빗장과 강철 신발을 신고 걸어가도록 도와주겠다. 사는 날을 따라서라는 말은 매일매일 힘을 주시겠다. 데이 바이 데이 힘을 주시겠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한 해는 힘든 일을 겪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강철 신발로 힘을 주실 것이다. 건강을 잃는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도 주님께서 사는 날 동안 능력을 주시리로다. 의심스럽고 혼란스러운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도 삶의 문빗장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삶의 모든 여정들 가운데 어려울 때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빗장으로 강철로 된 노수로 된 문빗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강철 신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더 실감이 갈까요? 20대, 30대, 40대까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50대, 60대, 70대, 80대가 되면 훨씬 더 이 말씀이 진지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젊은이들과 육신의 물리적인 힘이 약하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여기에 사는 날 동안이라는 이 말에는요 나이가 들수록 이것이 더 실감이 가는 것이에요. 40이 넘고 50이 넘고 60이 되어서 물리적인 몸에 신호들이 오는 것이죠. 몸속 에너지가 많이 남아있지 않고 체력이 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 본문이 더 진지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 이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이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는 동안 그 사람은 후퇴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뚜벅뚜벅 걸어가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지난주 말씀한 대로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이 우리가 죽음의 날을 맞이하는 그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강력한 피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에요.
저는 1982년 3월 1일 결혼을 했습니다. 거의 42년 전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주례하신 목사님이 주례사를 저에게 잠언 4장 18절을 주셨어요. 자, 이 얘기는 누가, 목사님 주례사 기억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기억을 했습니다. 잠언 4장 18절에 옛날 개역파는 의인의 길은 점점 돋는 햇볕 같아서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개역개정파는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돋는 햇살 같아서 피니싱을 한다, 그 뜻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몸빗장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강철 신발을 주시면 우리가 이 삶을 두벅두벅 걸어가는 동안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나에게는 이 말씀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겨내는 것이에요.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에요. 다시요, 사는 날 동안 뭘 주실 것이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힘주지 않는 날은 단 하루도 없다고 믿으셔야 되는 것이. 그리고 또 사는 날 동안 능력을 주신다는 이 말씀은 어떤 뜻인가? 주님은 우리보다도 앞서서 인도하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새해가 될 때마다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온 성도들을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지금 우리 모두는 시간적인 한계, 우리가 맞닥뜨리는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는 당연한 문제 때문에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버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일 우리가 직면한 그 문제를 해결할 해결책을 갖고 계시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월요일 날 피투성이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목요일에 회복된 날을 미리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호사에 내가 사흘째 다시 일어나리라 하는 것 똑같은 내용이에요. 월요일 지나고 화수 목요일 될 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것을 미리 다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다가올 일, 다음 달에 다가올 일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년도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미리 해결할 걸 그 앞에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미리 길을 예비하시고 구체적인 것까지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다시요,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오늘 영가족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능력이 있으리로다. 이것은 제가 무슨 제 지어낸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 것이에요. 이 말씀은 초월적 존재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셀지파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내년 2월에 일어날 일을 주님 미리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내년도 제3회 한국교회 섬김의 날은 12일이에요. 내년에는 10월 21일이에요. 내년도 10월 21일 날 제3회 한국교회 섬김의 날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고 계실 것이에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향해요 너무 고민하지 말고 나 혼자 고군분투하고 전력 나 혼자만 애쓰지 말고 우리 앞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단 우리는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까 우리 찬송한 대로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인도했네.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뭐예요? 쉬지 말고 뭐예요? 쉬지 말고다. 그 다음 범사에 뭐예요? 감사하라. 그 다음에는 자빠져도 십자가 앞에서 자빠지라. 삶의 문빗장을 주시고 험악한 광야 가운데서도 강철 신발을 신고 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럴 때 그 결과 나타나는 것이 뭘까요? 그 결과 나타난 건 뭐냐면 이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거룩한 설렘이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거룩한 설렘, 초월적 떨림.
무슨 말인가? 오늘 모세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기록한 모세. 모세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을 연결해 보십시다. 우리도 모세처럼 앞은 홍해로 가로막혀 있고 왼쪽은 거친 산악과 낭떠러지 산이 있고 오른쪽은 황량한 광야가 있으며 뒤에는 애굽 군대가 우리를 죽이겠다고 쫓아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겁니까? 답답한 사면 초과예요. 아셀지파처럼 험준한 산악지대를 지키고 점령해야 되고 그 국경선에서 이방의 침입을 막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사면초가의 상황. 어떤 분 덤덤한 분이 계시는데 이러면 덤덤한 게 아니라 앞에는 홍해요, 옆에는 거친 산악이요, 그 앞에는 메마른 광야요, 뒤에는 죽이려고 애굽의 군대가 쫓아온다고 할 때 이러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때 우리는 참 감사한 건요, 우리는 지금 전지적 시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모세를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구원했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의 문제에 부딪히면 우리가 여유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놋, 철, 문빗상으로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에 강철 신발을 신고 인도하신다는 걸 믿을진데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또 우리의 삶의 하루 너의 사는 날 동안 미리 하나님께서 피투성의 월요일이라도 목요일 하나님께 회복시키는 준비를 기다리고 계시나 믿을진데 우리도 약간 전지적 시점을 가지고 그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 어려움 만나고 고생하더라도 이상하게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깊은 내 삶의 밑바닥에는 그 어떤 거룩한 설레임이 있는 것이에요. 거룩한 뭔가 기대가 있는 것이에요. 은혜의 떨림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 그 순간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에 딱 좋은 시간임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저는 60년 넘게 살아오면서 수많은 어려운 삶의 사면 초과에 봉착을 했었습니다. 저희 모친은 제 동생들을 낳고 경북 의성이라는 곳에서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모시고 있어야 되었고 우리 부친은 부산에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내가 이제 7살이 돼가지고 학교를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만 데리고 부산에서 이제 우리 부친하고 나하고 21살 뭐 차이인데 29살에 나를 키워가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 상황 이해가 되십니까? 아내도 없이 그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우리 부친은 개척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요 너무 아파가지고 뭐 영양실조에다가 뭐 해가지고 제가 몇 달을 걷지를 못했어요. 황달이 걸리고 걷지를 못하고 그냥 누군가 없지 않으면 내가 걸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너 달 학교를 못 갔어요. 어릴 때 학교를 못 가니까 가기가 싫더라고. 몇 달 동안 학교를 못 가니까 가기가 싫더라고. 그리고 제가 어릴 때 그래도 성경을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참 초등학교 1학년 때 인생이 왜 이렇게 고난이 많나? 말도 아닌 얘기지만 저는 뭐 초등학교 뒤에 주먹 쥐고 손을 펴서 손뼉을 치고 무용을 하는데 뒤에 가만히 있어가지고 저렇게 남자가 뭐 저런 무용을 하고 그러냐 그런 마음이 좀 어릴 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난 다음 여러분 아신 대로 제가 피투성이도 되어보고 수많은 눈물도 흘려보고 며칠 동안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나오지도 못하는 고통도 있어보고 근데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 이상한 설렘이 있었어요. 거룩한 떨림이 있었어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음 달에 미리 가셔서 앞서서 인도하시고 사는 날 동안 내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 나도 모르게 이게 체화가 돼서 그런지 고통도 아픔도 피눈물도 있었지만 뭔가 그 깊은 곳에는 설렘이 있었어요. 그 설렘은 아마 이런 것일 겁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험준한 산악밖에 보이지 않는 황량한 광야 같은 상황에서 이 가운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어떤 기대감에서 오는 설렘?
뭐 조금은 평범하지만 하나님은 환경적으로 한 문을 닫으시면 반드시 다른 한쪽 문을 여시는 것에 대한 설레임. 여기다 믿음의 훈련. 그리고 이사야 45장 2절에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방해하는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험한 곳을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운빗상으로 보호받고 강철 신발 신고 앞에 있는 광야를 걸어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설레임에 대한 도장을 찍는 말씀이 뭐냐? 오늘 뒤에 본문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신명기 33장 오늘 마지막 이 부분이 모세가 마지막 쓴 거예요. 34장은 모세의 제자가 모세가 죽고 난 다음 거기다가 같이 덧붙인 것이에요.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을 앞에 놓고, 아니 우리들을 앞에 놓고 너는 행복자로다. 출애굽기 3장의 떨기나무 앞에서의 인간적으로 어떻게 그 떨은 그 초월적 떨림이 너는 행복자라는 최고의 은혜의 선포로 설레임으로 표현되는 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까지 그 어려운 가운데 설레임에 관한 그는 비온 후의 새싹 같았고 점점 돋는 햇볕이었고 마르지 않는 샘물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지독한 인생의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120년 동안 그가 거친 그 광야는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 그 걸어가는 동안에도 본인이 경험했으니까 아세를 그렇게 축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문빗장으로 지켜주시고 강철 신발이 되어가지고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가 있어갖고 그 표현을 오늘 26절 본문 26절에 뭐라고 했냐?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놀라운 말씀. 철과 노새 문빗장을 갖고 강철 신발을 신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제가 그래서 예배드릴 때마다 주여 찬양의 구름을 타고 주님이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가 너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모세는 수많은 어려움,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사면 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빗상으로 보호하시고 강철 신발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도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것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반역과 배신을 경험했습니다. 그래도 설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도 주시고 반석에서 샘물도 터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이 설렘의 파워가 얼마나 큰지, 파장이 얼마나 큰지, 초월적 떨림이 얼마나 파워풀했는지 모세를 반역하던 고라 자손은 하루아침에 땅이 입을 벌려 삼켜버렸습니다. 오늘 저는 기도하고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설렘을 갖고 있는 동안 기독교를 조롱하고 여러분들을 모욕하고 하는 하나님 모든 그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 그 설렘의 파장이 얼마나 큰지 그 모든 비난을 주님이 다 닫아주실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도록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심지어 신약시대에는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바다 위를 걷게 해 주신 것입니다. 누구나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만납니다. 노아 같은 분도 홍수의 위기를 만났고 요셉같이 형통한 사람들도 감옥의 위기를 만났고 다니엘같이 주님을 순전하게 섬긴 사람들도 풀무불의 위기를 만났고 초대교회에 그렇게 신실한 성도들도 믿는다고 화염대 이슬에 사라지고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이런 위기를 만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본능적으로 스치는 태도와 생각이 뭐가 돼야 할까요? 이 위기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절망적인 시간이 될 수가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과 설렘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인생의 벼랑 끝은 하나님을 가장 깊이 체험하는 설레임의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한번 모세의 이 설렘의 표현을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이여, 사라의 교 영가족들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기가 막힌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영가족 여러분들이여,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 살 동안 매일매일, 아니 하나님이 앞장서 예비하셔가지고 사는 날 동안 능력이 있으리로다. 이걸 여러분들이 어떤 수준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장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빗장으로 보호할 것입니다. 삶의 광야를 강철 신발을 신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 대한 이 설레이는 우리 믿음의 떨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걸 믿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오늘 믿음의 문빗장을 가지고, 강철 신발을 가지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비록 이 디지털 시대에, 이 디지털 광야 시대 가운데서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빈배와 빈 그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 믿으면 하나님이 만선의 고백을 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연말 마지막 시간에 새해 기대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늘 물어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빗장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강철 신발을 신고 가도록 하는 이 은혜 때문에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그거밖에 좋으면 안 되고 다시 한번 두 손 번쩍 들고 좋습니다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는 삶의 떨림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설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연말 이 귀한 시간 마지막 시간에 오늘 아셀 집회에 주신 이 말씀 때문에 삶의 문빗장 강철 신발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다시 한번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신하 하나님의 모든 우리 삶의 짐들은 은총의 강물에 다 던져버리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맞이하는 설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이 마치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환경이나 자신의 힘만 의지했던 것 있으면 오늘 다 정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셀 지파처럼 산악지들을 살아야 하는 열악한 지파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문빗장과 강철 신발을 준비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앞으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힘주지 않으신 날은 하루도 없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비록 월요일을 피투성이로 살고 있을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회복된 목요일을 계획하신 줄 믿게 하여 주셨어. 모두가 다 거룩한 설렘을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홍해를 가르는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찬송가 험한 나그네 세상길 이거 있어요.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마음에 기쁨 넘치네. 찬양대가 할 거예요. 이거 옛날에는 참 우리가 교회에 불렀는데 험한 세상 나그네 길 나의 마음이 권할 때 이 찬송을 오 주님 나의 주님 부르만 하겠습니다.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마음에 나의 기쁨 나의 생명 나의
어떤 해보다도 지난 한 해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가오는 2024년을 제대로 우리가 걸어가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사랑의 교회는 송구여신 예배 때 우리 교육자들과 또 우리 장로님들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저도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다 일어나셔서 같이 우리 축복하고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서로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기도할 때 오늘 이 자리가 우리 한국 교회와 이 민족의 역사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빗장과 강철 신발의 마음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주실 기대에 대한 설렘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나온 우리 장로님들과 교육자들 무릎 꿇고 앉고 우리 같이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 삶에 같이 우리 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손을 펼치시고 같이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성도님 여러분들은 손을 펴서 축복하는 것은 너무나도 이것은 영광스러운 시간입니다. 우리가 송구영신이란 말은 송구는 지나간 시간은 감사하고 영신이란 말은 믿음으로 보고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지난 한 해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은 다 은혜의 강물에 다 떠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문빗장과 강철 신발을 신고 거룩한 기대감과 설레임과 떨림을 가지고 새해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진심으로 그리고 부족한 종과 우리 모든 우리 교육자들과 장로님들 축복해 주시고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2033 50 비전을 축복하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서초동 반포대로 121번지 하늘문을 여시고 예배하시는 은혜를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민족적으로 물부듯 부어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다같이 주여 새해 새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새해 새 은혜를 주옵소서. 크게 두 번에 치고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새해 새 은혜를 주옵소서. 한 번 더. 주여 새해 새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 지금 방송으로 들어오는 모든 분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머리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서로 기도하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소통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만만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한 해를 그 어떤 해보다도 영광스럽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서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해결책이다, 기도의 능력이 우리를 감사할 것이다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난자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릎 꿇고 서로 기도하고 기도해주는 교회가 있는 이상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의 유일한 희망과 소망의 등대가 한국교회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인간은 할 수 없지만 기도의 능력과 주님이 우리의 강철 신발 되시던 은혜를 주시면 가능한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정마다 개인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4년도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 자녀들부터 시작해서 포에버리그까지 하나님 앞서 인도하시는 매일매일 미리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혈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2024년도를 가정가정마다 우환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강건함 누리게 하여 주시고 가정가정마다 샬롬의 평강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앞에 나와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 크게 축복하시고 기도 제목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교회 모든 순자님들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교사들부터 시작해서 교회 모든 중직자들 함께 하시고 우리 교역자들 사랑하는 목사님들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영혼을 섬길 때 수많은 사역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이 한 해 동안에도 영권과 물권과 지적인 능력과 체력과 덕력을 물붓듯 부어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부족한 종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삶의 기쁨 넘치네 이 찬송을 여러분 다시 한번 신앙 고백으로 하겠습니다. 오 주님 나의 주님 오 주님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인도했네 나의